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 이야기, 오박사의 문화예술교육대학원 39회를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에는 발레 프랑스와 저의 노동의 역사, 책의 내용 중에서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라는 제목의 섹션의 일부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마크시스트적 관점에서 사회경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직선적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원시 공동체 사회의 단계를 지나면은 노예제 사회가 도래하고,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가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부담을 줄여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이 분리되는 분업이 발생한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육체노동에 종사해주는 동안 어떤 사람들은 육체노동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할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 이룩한 문명, 문화는 이러한 노예 제도의 기반 위에서 발생한 것이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라는 것은 끔찍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예제 사회는 원시 공동체 사회보다는 확실히 더 발전한 것이다. 생산력이 그만큼 더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잉여 생산 때문에 한 단계 나아간 문명과 문화가 탄생하게 된다 라고 이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생산력이 증가하는 동안 그 혜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그 혜택을 누리고 노예들은 생존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만의 보상을 받으면서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 인간은 절름발이로 발전하게 된다 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생산력이 더 늘어나게 되면 이제 사람들에게 강요되는 육체 노동의 시간이 줄어드니까 인간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인간이 육체 노동에만 얽매이지 않고 정신 노동에도 자기 자신을 할애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이러한 설명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알려주고 이야기해주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의 향유, 우리의 문화예술 교육은 역시 생산력의 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문화예술 교육을 할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는 노동의 시간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본질적 현실을 우리에게 새삼스레 일깨워줍니다. 사실 문화예술 교육을 합리화하는 이론화의 초창기에는 노동의 종말이라는 개념이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들이 노동의 굴레에서 상당히 벗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만큼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들이 그 여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 방안의 하나로 문화예술 교육이 추천되고 고안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예술 교육은 고도의 생산력의 유지 및 발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러한 고도의 생산력 발전의 결과가 우리에게 복지로서,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복지로서 돌아오게 되는 것은 결국 좌파적 정책의 결과이며 최소한의 마크시스트적 사고의 세례를 받은 실천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조차 느끼지 않던 인식을 이 책, 발레 프랑스와 저의 노동의 역사는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줍니다.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노예 사회가 아직 완성이 멀은 시기의 고대 오리엔트 제국에서는 노예제가 가져온 중요한 진보적 측면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비록 미숙련 노동이나마 농업의 생산성을 현저히 향상시키는 노동, 관계나 토지의 배수에 대량의 노동력을 투하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땅을 일구거나 흙을 운반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노동을 하는 수십, 수백, 수천의 미숙련 노동자들이 단순한 협업이나 공동노동을 한다는 것은 원시 공동체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원시 공동체 말기에 존재했던 일정의 잉여 생산물에 의해 비로소 노예가 관계 노동, 관계와 배수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그것이 농업에 있어서의 잉여 생산물을 한층 더 증대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노예가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결국 노예제 사회는 다수의 대중을 가진 대국가의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노예사회의 최고 형태를 보여주었던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노예 소유자가 노예를 어떻게 취급했고 어떻게 부려먹었던가. 그들은 돈을 벌 목적으로 노예를 구입하고 상품인 노예 구매 대금으로서 화폐를 지불하고 또 장기에 걸쳐 부려먹으려고 한다. 그들은 노예를 겨울이나 여름에도 사육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봄이나 가을에만 바쁜 과수원 노동만을 생각하여 노예를 매입하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것은 타산에 맞지 않는 일이다. 노예는 일상적 작업에만 생산력으로서 구입된다. 결국 가정노동, 광산, 뱃일 등의 노동이라든가 또 1년 내내 일에 종사하는 산업, 이를테면 섬유업, 도자기 제조업, 무기 제조업 등 또는 항시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대농장 경영 등의 노동에만 구입이 되는 것이다. 또 노예는 일반적으로 단순 노동에만 종사할 수 있다. 노예는 정교한 세공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작업에는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그들이 만드는 것이 모두 주인의 손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수공업자의 경우는 불행하게도 노예의 몸이 되긴 됐지만 예외적으로 여전히 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예제 사회에서 노예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무익한 낭비라고 생각되어진다. 학습기간 중 노예에게 어느 정도의 장학금이 주어져야 하고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의 기술적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노예를 부리는 일이 차차 생각되어지지 않게 된다. 노예 노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사회 질서에서는 그 기술적 발전이 현저히 저해되게 된다. 노예 노동은 기술적 진보를 속박한다. 그러나 동시에 노예 노동은 상당히 높은 기술적 진보를 전제로 한다. 즉, 하나의 복잡한 노동 과정이 몇 개의 단순 노동 과정으로 분해될 필요가 있다. 만일 수레를 만드는데 각기 혼자서 수레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대신에 수레를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각자 그 부분의 제작에만 몰두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술적 진보인 것이다. 각 노예는 단순한 생산물의 제작을 습득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생산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 이전의 작은 규모의 사업장은 10인이나 20인 또는 100명까지 고용하는 대규모 경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리스나 로마 제국에서는 이러한 경영을 매뉴팩처 경영이라고 불렀다. 16, 17, 18세기가 되면 잉글랜드, 프랑스, 이탈리아 및 전 독일에 매뉴팩처가 생기고 그로부터 공장, 즉 기계를 가진 근대 경영이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노예를 기계제 공장에 종사케 할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위에서와 같은 발전은 노예제 사회의 경우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기계가 움직이든 움직이지 않든 간에 노예 소유자는 노예를 먹여 살려야 한다. 기계가 고장이 나면 노예는 일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노예는 일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예를 종사시키는 일은 잊기 어렵다.
여기서 잠시 생산관계가 생산력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노예제라는 생산관계 하에서는 기계라는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록 당시의 인간들이 최초의 기계를 발명했다 하더라도 사회는 그것을 이용해 더욱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기계는 사용되지 않고 기계를 발명한 기술자도 영원히 잊혀지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예는 매우 열악한 조건 속에서 생활을 했다. 그들은 비록 노예가 되기 전에 수공업자, 과학자 또는 예술가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한 대우를 받는 자는 아주 드물었다. 물론 사람들은 노예를 부려먹기 위해 매입했고 그들에게 화폐를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졌다. 전쟁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전쟁이 있더라도 노예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노예의 대우도 극히 조금이기는 하지만 더 나아졌다. 그러나 전쟁에 의해 많은 노예가 들어옴에 따라 노예의 가격이 싸질 때에는 그들의 대우가 더욱더 열악해졌다. 이러한 시대엔 노예는 몸이 잘려져 주인의 양호장에 고기밥으로 던져지기도 했다. 사실 노예제는 무시무시한 제도였고 인간에게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의 퇴보와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제의 사회 질서는 원시 공동체보다도 더욱 발전되고 진보한 사회임에는 틀림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의 관계 사업을 할 때 단순한 협업이 행해짐으로써 생산성이 현저히 증대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니다. 사회 진보의 이유는 다른 점에도 있다. 노예제가 없었다면 그리스 국가도 예술이나 과학도 있을 수 없었다. 노예제가 없이는 로마 제국이 있을 수 없었다. 나아가 그리스나 로마 제국이 기초로 되지 않았더라면 근대 유럽도 있을 수 없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명백한 것이다. 즉, 인간 노동이 아직 생산적이 아니어서 필요량을 초월한 잉여식량이 극히 조금밖에 공급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생산력의 증대, 교역의 확대, 국가나 법의 발전, 예술이나 과학의 기초 확립은 분업의 진전을 매개로 해서만이 가능했다. 또 거기에서 분업이 진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공업에 종사하는 대중과 노동관리, 상업, 정치, 더 뒤에는 예술이나 과학의 작업에 종사하는 소수의 특권층과의 대대적인 분업이 기초로 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노예제야말로 이러한 분업의 가장 단순하고 자연발생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사실 노동하고 있는 주민이 그 필요 노동에 쫓긴 나머지 사회적 작업, 즉 노동관리, 정치, 법률 문제, 예술, 과학 등등에 종사할 여유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실제의 노동으로부터 해방되어 이러한 일에 종사하는 특수한 계급이 항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경우 그들은 노동 대중에게 점점 더 많은 노동 부담을 지움으로써 그들 자신의 이익을 꾀했다. 따라서 문화나 과학의 성립은 노예의 피와 땀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던 것이다. 노예 없이는 시나 그림, 역사, 기술, 천문학이나 연극, 위대한 건축작품이나 철학도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물론 노예제가 제도화되기 이전에도 그러한 학문이나 예술의 싹은 있긴 있었다. 동굴벽화나 그릇 등의 작품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예외적인 산물이고 개별적인 성과에 지나지 않았다. 노예제 국가에 의해 비로소 위대한 문화나 고도의 과학적 수준이 실현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술가나 과학자,
입법자나 정치 지도자는 그 임무에 몰두할 수 있을 만큼의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식량이나 도구의 생산을 위해 하루 종일 고된 작업에서 일해야 하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육체 노동이 아직 어느 인간에게나 요구되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12시간이나 14시간 동안 육체 노동을 해야 수백 명의 인간이 실을 쓰거나 사색을 할수 있게 되는 시대에는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분리가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분리의 결과, 인간은 절름발이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생산력이 발전해 소수의 인간 집단이 노동관리, 정치, 예술 및 과학에 종사하는 데에 거대한 인간 집단이 하루 종일 노동을 하지 않으면 안될 사태가 없어지게 되면 사회의 제반 관계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다.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인간은 같은 시간에 일해 더 많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즉, 인간은 같은 시간을 일해 생산력이 더 낮은 단계보다 풍부하게 생활을 할수 있게 된다. 따라서 생산력이 계속 발전할 경우 인간은 노동 시간을 줄이면서도 충분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점점 더 많은 시간 동안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된다. 이 시간은 휴식에도 이용되고 예술이나 철학과 같은 정신노동에도 이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력이 발전하여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전처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 분리되어 다수의 사람들이 정신노동자의 지배 아래서 그들의 호사스런 정신노동을 위해 봉사할 필요도 없고 인간이 절름발이식으로 되는 일도 없게 된다. 물론 이러한 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생산력의 발전이 가져오는 과실이 어느 개인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 과실이 어느 개인의 것으로 되어버리게 된다면 생산력의 발전이 있더라도 육체노동의 시간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과일나무의 소유자는 더욱 많은 과일을 얻기 위해 육체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원시 공동체가 몰락한 후의 생산력을 고려할 때, 당시 인류의 전진을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제도는 노예제였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다. 비록 노예 자신은 위대한 사상을 발전시키고 훌륭한 작품을 낳도록 하기 위해 빈곤과 고통, 그리고 억압이라는 비참한 생활을 영위했어야 했지만, 그들의 고통과 비인간적 생활로 인해 로마나 그리스의 문화와 과학이 꽃필 수 있었고, 다음 단계, 나아가 인류의 이상적인 단계의 사회를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